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with another episode of Follow Ray. So this is episode 25, and it's another Get Ready With Me episode. So let's get up. 내일 Get Ready With Me 2. 꽃보러 다닐 때 사진을 잘 나오는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좋아요. 요즘 MZ들은 떴을 때 사진 안 찍잖아요. 그리고 그 후레쉬 터트려서 yeah. 하이라이트 비치는 거 감성. 완전 달라. 다르죠. 이러고 다녀야겠다. 쌀쌀쌀. 오케이. 애기 쌀쌀쌀. 오케이. 예쁘다, 레이야. She's always looks pretty. She's always 안녕하세요. pretty. 따라해볼래 레이입니다. 네, 오늘은 레이의 Get Ready With Me 2 2탕인데요. 오늘 사실 제가 실버보통을 받으러 가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소전쌤입니다. 오늘로 두 번째 출연. 두 번째. 오늘도 한번 예쁘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쌤 어떤 메이크업을 해주시나요? 꽃 보러 다닐 때 예쁘게 메이크업 하고 갈 수 있는 사진을 잘 나오는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좋아요. 블라썸 메이크업. 아, 블라썸 메이크업. 얼굴에 꽃이 피울 수 있게 오늘 네. 예쁘게 메이크업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Oh my god, look at that. 블라썸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네. 특징은 핑크빛. 물들듯이. 레이꽃이 되는 거예요. 레이꽃. 레이꽃. 자, 이렇게 한 통 깔아주고. 블라썸 메이크업 특징은 또 가운데 살짝 하이라이터를 넣을 거거든요. 핑크빛 하이라이터. 핑크빛 하이라이터. 어, 좋은데? 어, 벌써 예쁘다. 벌써 뭔가 눈이 벚꽃이 피었죠? 네. 혼자 화장하면 핑크 올리는 게좀 무서워요. 핑크를 이렇게 깔고 나서 브라운 컬러의 음영을 살짝 덮어주면은 이게 뭔가 중화되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메이크업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줘요. 좋은 팁이네요. 자연스러운 이런 브라운 컬러를 한 톤만 올려주면은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타임인데 사실 모든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저는 속눈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저도요. 우리 평상시에도 속눈썹에 네.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엄청난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이게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좋다는 온열이 들어간 뷰러거든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여기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쓰기 좋은데 탑에서 굴곡대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면은 속눈썹이 다 타기 맞아요. 타겠어요, 쌤. 근데 그거를 이거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제가 오늘 한번 아, it's going to be convenient. 보라색? 이 안에 흰색이 들어오면은 따뜻해져요. 오. 어, 그러네, 색깔이. 어, 색깔이. 뱀한 중. 변하고 있어요. 뱀.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어, 좀 따뜻하다. 어, 아, 뜨거워, 이 정도는 아니야. 어, 뜨거워, 이 정도 yeah, 아니야. Yeah, 그럼 yeah. 다치니까. And also not dangerous, unlike 이게 무서워하지 fire. 않아도 되는 게 살이 좀 찝힐 염려가 없어요. 뭔지 알죠? 이 뷰러는 살이 찝히니까 뜨기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이렇게 키워서. 이거 하나도 안 뜨거워요. 어, 안 뜨거워요? 응. Yeah, it's pretty safe. I can tell it's pretty safe. 완전 달라. 다르죠? 여기는 후! 여기는 이렇게 지금 소전쌤이 해주셨는데 차이가 엄청 나요. 이쪽은 안 한 거, 이쪽은 한 건데 이쪽은 완전 후! 이렇게 올라갔어요. Yeah, yeah, yeah. 그럼 저도 해볼까요, 한 번?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살짝, 살짝, 살짝. 곡선을 그리면서. 오! 오! Look at the camera.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너무 잘했다. 오. 와우. She did 와, 이렇게 great. 진짜 제가 가볍게 이렇게 했거든요. She 이거는 did great. 진짜 내가 남이 해주는 것보다 오. 혼자 이렇게 쓰는 게 더 잘 된다, 확실히. 오. 오. 근데 심지어 이게 놀랐어. 되게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작고 귀여워서 그냥 파우치나 가방 안에 넣고 다녀도 될 것 같아.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심지어 나는 이런 핫한 주황색 좋아하는데 핫걸인데? 퍼플 좋아하니까 이렇게 딱 골라 쓰는 재미가 너무 핫해요. 핫걸. 근데 하얀색도 예쁘다. 이렇게 색깔이 많구나. 자, 이렇게 속눈썹은 이렇게 바짝 올렸어요. 네. 바짝 올렸으니까 이제 진짜 잘 올라갔어. 쌤이 해주신 것처럼 올라갔어. 나 진짜 역시, 놀랐어요, 지금. 역시 속눈썹에 재능이 있었어. 자, 이제 라이너로 눈을 좀 길어 보이게. 또 해요. 오, 눈이 커져.
해줬어요. 자, 아까 우리 레이가 또 예쁘게 뉴베라로 올렸잖아요. 뉴베라 올렸어. 바로 이제 속눈썹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뷰러만 하고 마스카라를 했을 때 얼마나 예쁠지 보겠습니다. 사실 마스카라 안 해도 괜찮았어요. 마스카라 안 해도 예쁘긴 하죠. 속눈썹 하나로 이렇게 인형이 되어가고 있어요. 속눈썹 하나로. 언니 지금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꼼꼼하게 위아래로 이거 알지? 어. 세워서 그때 배웠던 거. 맞다. 세워서 톡톡. 이거는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으면 안 돼요. 됐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애교살 한번 더 살리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야 돼, 애교살. 애교살. 좋아요. 이렇게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But it's so funny when she's being like that. 컨실러 펜슬이나 컨실러로 브러쉬를 싹싹 한 통 이렇게 지워주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음영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같이 그냥 아예 보일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절대 안 돼. 마카롱이 됐어요, 쌤. 손에 힘을 풀어야 돼. 손에 힘이 없게. 살. 오케이. 애기 살. 아시겠죠? The chemistry. 이러십니다. Oh my god. 더 화사해졌어. 화사해졌죠? 그리고 위로 하이라이트 살펴주면 뽀용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I love stylists who's playing along with artists.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아이메이크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쌤, 저번에도 핑크 메이크업이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핑크 메이크업이랑 뭐가 달라요? 오늘은 핑크를 전체적으로 깔되 가운데에 핑크 하이라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눈 살짝 밑으로 봤을 때 아련아련한 느낌이 들게끔. 그땐 좀 러블리했어요. 러블리한 느낌. 요즘 MG들은 떴을 때 사진 안 찍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프레시 터트렸을 때 네. 여기 하이라이트 근데 그게 이제 옆에 꽃들과 함께 있으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 완벽한 설명. 그리고 진짜 깔끔해서 좋다. 깔끔하지만 이제 언더에 펄 그 아까 하이라이트 쓴 거를 여기 눈 밑에도 똑같이 주면 살짝만 자 하고 우리가 또 블러셔 참 좋아하잖아요. 블러셔 컴온 베이비. 블러셔로 인해 여기에 이제 벚꽃이 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블러셔에도 꽃이 핀 아이를 가져왔어요. 블라썸. 이거는 너를 향한 나의 마음. I love you. Heart. Lay in your heart. 자, 이거로 Your username. 뭔가 막 꽃 보러 가는데 막 설레는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블러셔를 좀 눈 밑에다가 해줘서 딱 애교살 아래. 애교살 아래. 지금 약간 쓰지워졌어요. 저 쓰지워졌어요. 지금 뭔가 꽃 보러 가는데 뭔가 이제 설레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셔에. 자, 그 위에 제가 꽃을 얹을 거예요. 이제. 네.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색감을 좀 더 얹어줘도 돼요. 좋아요. 우리 이제 오늘 시작할 때 메이크업의 주제가 글로우였잖아요. 네. 그래서 볼에 살짝의 반짝임을 넣어줄 거예요.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면 크림 블러셔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크림 블러셔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포인트 컬러로만 조금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어요. 이런 크림 블러셔를 살짝 섞어서 딱 진짜 포인트 되는 데만. 오! 그러면 은은하게 반짝여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은은하게. 이러고 다녀야겠다. 은은하게 반짝임. 핑크핑크해. 그러네. 그치, 은은하게. 내 볼이 반짝였어. 반짝반짝. 글로우볼. 글로우볼.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수줍은 느낌을 내려면은 턱에도 턱에도? 애기같이 레이가 너무 베이비상인데 보통 베이비들 보면 이런데 좀 혈색감 있게 좀 발그레발그레 하니까 슈퍼 베이비 슈퍼 베이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려주고 코끝에도 살짝 좀 설레이는 마음을 얼굴에 여러 군데 표현해보았어. 이 느낌이다. 베이비. 자, 이렇게 오, 완벽하다. 자, 이제 또 쉐딩도 해줘야 돼. 왜냐면 사진에 잘 나오려면은 쉐딩을 꼭 해줘야 돼요. 자, 턱 아래부터 가운데
앤디쌤, 제가 하이라이터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또 쉐이도 중요하잖아요. 뭘 먼저 하는 게 더 좋아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쉐딩으로 먼저 얼굴에 윤곽을 좀 쫙 잡아주고 나서 하이라이터를 조금 이제 뭔가 조절할 수 있어요, 양을. 그 아무튼 하이라이터는 마지막쯤에 하는 게 마지막쯤에 추천? 해도, 추천. 하이라이트가 너무 과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어두운 음영을 주면은 얼굴이 이렇게 좁아보거든요. 3D처럼? 3D. 그래서 사진 찍거나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꼭 쉐딩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3D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오, 예스. 하이라이트 좋아하니까. 핑크빛. 오로라. 뭔가 코가 이렇게 짧아 보이고 싶은 분들은 너무 코끝에 말고 코 위에다가. 이것도 아까 살살살 하듯이. 살살살. 완전 달라. 쌤 맛을 사가. 나 코가 딱생겼죠. 그리고 눈 앞에 하이라이터 주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예쁘다, 레이야. Thank you. Thank you. 자, 이제 입술을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돼요. 벌써요? 네. 이미 너무 예쁜데. 지금 뭔가 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꽃, 이 벚꽃 옆에 딱 있으면은 완벽한 지금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입술은 한 번 누르고. 근데 쌤, 저처럼 입술 색깔 없는 사람도 이유는 그 다음에 컬러가 더 잘 올라가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라서 레이어링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 있는 사람들은 입술색이 있는 사람보다는 색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베이스 컬러를 많이 안 발라도 된다. 그게 나야. It's you. 오늘도 글로우 메이크업에 맞춰서 입술도 좀 촉촉하게 발라볼게요. 좋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핑크톤에 맞춰서 핑크 MLBB 느낌? 오케이. 컬러로 한 겹 좀 발라주고. 이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 블러셔가 좀 이렇게 강조되는 메이크업에는 입술까지 너무 컬러감이 진해지면은 되게 투머치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은 적당히 색을 좀 조절해가면서 발라야 돼요. 좋아요. 입술 컨셉. 그래서 나 이 색깔 여기에 살짝의 붉은기 추가 살짝이. 완성! Oh my god. Ray Blossom. 네, 이렇게 오늘 Ray Blossom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메이크업. 끝. 네. 안녕. 쌤 감사해요. She did great as always. Like that makeup artist really did a great job as usual, and she made Ray so freaking good and so freaking nice to see. Like the outcome is really so freaking good too. So nicely done. Like, look at that. Look at that. It's so freaking good too. So yeah, like it's another episode of Get Ready With Me with Ray, and so good to see the chemistry between this makeup artist and Ray, and her job well done to this one. So that's it for reaction to the episode 25 of Follow Ray.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Goodbye.